깔끔하게 새로 맞춘 셔츠, 키가 자랐는지 조금 더 짧아진 치마. 드디어 나도 3학년, 새학기 시작입니다. 언니 왜 이렇게 꾸미고 있어? 학교 안 가? 나 오늘 제일 예쁜 선배로 보이고 싶어. 말리지 마. 내일이면 귀찮아서 원래대로 돌아갈 거면서 뭘 그러고 있어? 나 먼저 학교 간다. 아, 기다려주지 좀. 일찍 일어나서 고데기도 하고 반짝반짝 틴트도 바르고 이런 제법 예쁜 선배 같잖아, 나. 어? 진욱이다. 어, 삐약이 너 뭔가 좀 다른 거 같은데? 키가 좀 자랐나봐. 치마도 짧아졌지? 설마 화장하고 꾸민 거 알아보는 거야? 그거 말고 삐약이 네 얼굴 뭔가 좀 바뀐 거 같은데? 우와, 뭔데? 알았다, 너 살쪘지? 아, 아니거든. 머리 때문에 그래. 장난이야, 미안해. 크크. 아이씨, 그냥 머리 풀어야겠다. 하, 뭐야, 고백도 못해보고 3학년이라니. 호빈이 오빠는 어디 학교 갔어? 1친구 갔대. 우리 학교 바로 옆이야. 설마 호빈 오빠 친구분들도 다 같이 갔을까? 동네 좁으니까 다 근처 갔겠지 뭐. 휴, 다행이다. 아 맞다, 류은아, 너가 첫눈에 반한 오빠 혹시 안경 낀 사람이야? 아니, 안경 안 꼈어. 왜? 아 그렇구나, 그냥 궁금해서. 역시 그 오빠구나. 짜증나. 3학년 놀라우면 뭐해. 맨날 다 똑같은 얼굴뿐이고. 누나야, 그럼 전학을 한번 가보는 게 어때? 뭐라는 거야 진짜. 날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.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. 우리 친한 애들은 다 같은 반 되었잖아. 그러게, 영희쌤이 다른 학교로 가시면서 우리한테 마지막 선물 주셨나봐. 우리 3학년 담임쌤은 어떤 분이실까? 영희쌤 정 많이 들었는데 아쉽다. 아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지? 응, 부산으로 가셨대. 크크. 궁금하다,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실까?